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왼쪽 표에서의 지난 1963년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에서는 신생아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오른쪽 2023년 인구 통계를 보면 왼쪽 표에 맨 밑바닥에 있던 60년대생, 70년대생 분들이 그 위로 올라가서 50대, 60대 연령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강남의 성형수술 트렌드도 어린아이들의 그 쌍수, 코높임 등에서 중년 노화, 그 노년에 들어서라도 그 노화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면서 보다 젊어 보이게 보일 수 있을까 하는 항노화 성형수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40대, 50대 때부터 잘 관리를 해서 턱 라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쪽 할머니의 경우 턱선이 무너져 흐르지 않고 잘 유지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노화된 얼굴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눈 주위 동그라미의 노골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 연령별로 노화되어 가는 눈 주위 주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왼쪽에 20, 30대 얼굴에서는 눈 주위 동그라미 노골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점차 동그라미가 보여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상안검에서부터 하안검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원이 완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팔자 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두 번째부터 입가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맨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볼살 처짐, 불독살 처짐으로 인해 팔자 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이 합해지겠는데요. 왼쪽 여성의 경우 웃을 때 팔자 주름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꼬랑지가 말려 올라간 듯한 방향이 되지만 이 라인이 점차 아래로 처지면서 입과 가깝게 되는데 급기야 팔자 주름의 방향이 입과 매우 가깝거나 입 안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꾸준히 웃는 표정을 지어서 팔자 주름이 생기더라도 팔자 주름의 방향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 바깥쪽으로 뻗쳐나가도록 하는 게 관상학적으로 좋겠습니다. 눈 밑주름을 분석하기 전에 코의 노화, 입의 노화에 대해서 리뷰해 보자면 젊었을 때에는 콧등의 각도가 오목형이었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볼록형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의 주요 원인은 코끝이 떨어지면서 매부리가 부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나이가 들면서 가슴살이 빠지는 것과 같이 볼륨이 빠져 얇아지게 되며, 또한 젊었을 때 윗치아가 보였던 윗니보임도 나이가 들면서 보이지 않게 되고, 올라갔던 입꼬리도 불독살 처짐으로 인하여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꾸준히 입꼬리 올리는 보톡스를 맞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입꼬리가 내려가는 것을 예방 가능하겠습니다. 골격적으로 보게 되면 관자놀이가 꺼지면서 눈썹뼈와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이게 되고 눈밑 지방이 붉어져 튀어나오면서 다크서클이 꺼져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앳되어 보이는 눈매가 아래로 처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눈밑 지방을 레이저로 제거하고 다크서클과 애교살에 지방이식을 해주면 왼쪽과 같은 라인, 즉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하안검 라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그 애교살인지 눈밑지방인지 헷갈리게 그 눈밑이 생긴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배철수 씨나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하안검입니다. 왼쪽 분의 눈밑과 비교해 보면 튀어나온 부분의 해박적 위치가 다른데요. 왼쪽은 눈 밑에 5mm 부분의 애교살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른쪽 분의 경우에는 10에서 15mm에 있으므로 그 눈밑 지방이 그 해부학적으로 튀어나온 것인데, 이는 눈밑 지방을 제거하고 애교살 지방이식화 다크서클 지방이식을 하여 주게 되면 완벽한 눈밑 S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출입이나 이렇게 주걱턱이 있을 때 얼굴이 이렇게 처졌다고 해서 그냥 안면고살술로 이렇게 살을 이렇게 다 잡아당기게 되면 입이나 턱이 앞에 그냥 동동 뜬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눈밑이 처졌다고 하여 무조건 눈밑 주름을 당겨서 꿰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그 눈밑 해부학에 따라서
나올 때는 나오고 꺼질 때는 꺼져야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하안검 성형술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안검의 대칭적으로 그 위쪽인 그 꺼진 눈에서 주의할 점, 그러니까 눈이 꺼졌다고 해서 필러를 맞거나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눈매가 변하게 되는지 그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